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 프로게이머였던 쿠로이소영입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자취를 하고 싶어서 자취방 이렇게 구해서 자취방에서 방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다 은퇴 발표하기 전까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힘들었는데, 마음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좀 홀가분하고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일단,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나이 때문이 제일 큰것 같아요. 군대가 제, 솔직히, 서른 살까지 미룰 수 있고, 해외도 서른 살까지 갈수 있다. 이게 되면은 프로게이머를 2, 3년은 더할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내년 딱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후년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에요. 한국 남자는 지금. 그래서 마지막 1년인데, 이제 해외도 어차피 못 가서, 만약에 팀에서 롤드컵을 가면 제가 어차피 못 가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냥 코치나 선수로라도 그냥 식스맨으로도 할까? 아니면 그냥 방송을 원래부터 하고 싶었으니까 방송을 할까? 그냥 방송을 선택했는데, 예, 잘한 선택 같아요. 몸도 좀 편하고 요즘 스트레스도 덜 받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늙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가는구나. 주변에 거의 다 늙은이 친구들인데,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이 때문에. 유재는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프랜차이즈의 각팀 구단이 돈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몇백억씩? 그래서 돈도 별로 그렇게 없을 거고, 이제 강등 같은 것도 없으니까, 유망주를 차근차근 키워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팀 입장에서도 좋지 않나. 어차피 늙은이들은 점차 힘이 빠지고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아, 분석 테스트 당연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의중을 어느 정도 비추긴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 할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방송하면서 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군대를 갈것 같아요. 지금 서머 시작 전에 사건 사고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제 마음에 그좀 마음이 좀 떠나지 않았나. 조금 좀 힘들었어요, 서머 때. 그냥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겠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취미로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잘 부르고 싶어요, 그냥. 멋있으니까 노래 잘 부르면. 재밌기도 하고, 노래 부르면. 그래서 그냥 노래랑 기타 같은 거 배우고 싶고, 또 수영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나 수영 안 되고, 원래 헬스 수영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쉬면서 방송만 하고 있어요. 제일 컸던 건 두번 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2팀 체제에서 단일 팀 체제로 바뀐 거. 그때가 딱 선수들이 해외를 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좀 변화가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시즌, 그 21년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아예 좀센 세대 교체가 된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많이 큰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을 꼽기가 좀 뭐한데, 다 너무 좋아가지고, 마인드나 뭐 이런 게. 뭐한 명을 굳이 막 그렇게 꼽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 마인드 자체도 다 대단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솔직히 엄청 많지만, 당연히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그 짜릿한 순간이 아닐까. 이게, 비틀어오르긴 하죠. 보여지는 건. 근데 저는 바로스도 솔직히 인생 챔프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구락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에니비아가 진작에 좀 버프 됐으면 좀더 많이 썼을 텐데. 그래도 에니비아를 프로신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뽑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게좀 아쉽지 않나? 에니비아가 지금처럼 버프만 됐어도 많이 뽑았을 텐데. 저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나 놀러 오면은 컴퓨터 같이 하게끔 그냥 이렇게 축하 뭐 컴퓨터 두 대를 놓은 거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달을 쉬다 와가지고, 게임을.
그러니까 첫 판에 너무 못했어요. 서포템이 있는지도 몰라서 도란방패를 막 사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별명들이 생기지 않았나. 아, 뭐 재밌어 하시니까 그런 별명들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세블리라는 BJ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드예요. 근데 그분이 못 타세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프로를 꼈을 때는 당연히 구락스 사람들이랑 하고 싶고, 구락스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락스를 뺐을 때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BJ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만약에 다섯 명이 있다고 하면은 왕호는 말발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호, 종인이, 호진이 형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제가 네 번째라고 생각은 해요. 말발로서는. 지금으로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저도 애매한 게한 달을 쉬어가지고 지금 애매해요, 지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LPL과 LCK의 차이점은 솔직한 말로 LPL의 정글들이 좀더 잘해요, 지금. 제가 있었을 때 느낀 거예요. 정글들이 좀더 공격적이고 변수 창출이 좀 많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LCK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풀캠 동선을 많이 짜잖아요. 레벨링 동선. 근데 LPL은 뭔가 각이 나오면 그냥 바로 가던 그런 느낌이 많이 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LCK도 운영화보다는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LPL이 조금 더 공격적인 건 맞아요, 아직까지. 저는 나갈 생각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아마 호진이 형이 군대 가야 돼서 안될 거예요. 제가 진짜 감명받은 그 코치는 두명 있는데, 이제 송코치님과 노페 감독님인데, 그두 분을 만나고 좀그 기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두 분이 제일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잘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선수는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수는 잘 모르겠고, 네. 또, 나머지 한 명, 최연성 감독님이지 않나. 저는 이제 최연성 감독님을 만나고 좀, 그래서 좀, 마음의 짐 같은 걸좀 덜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프리카 때좀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되고 있구나를 좀 느끼고, 실력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어리다고 다 잘하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프로게이머 자체가,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은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가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 최대로 할수 있는 나이가 27, 28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해서, 팀들이 조금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안 뽑지 않나. 왜냐하면, 군대가 걸려있고,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늙은 사람들보다 유망주를 키우는 게 좋으니까. 그냥 더할수 있으면 더 하라고 했는데, 저의 뜻을 좀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 마지막이니까 그냥 좀 쉬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랬어요. 좀 아쉬워는 많이 하셨어요. 아, 좀 왔어요. 근데 이제 비밀. 앞으로 일단 방송 쪽으로 일단 열심히 할 생각이고, 어차피 밖에 나가 놀 수는 없는 그런 거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앞으로 열심히 계속 할것 같아요. 이제 팬분들한테 이렇게 막 영상으로 마지막, 막 이런 식으로 남기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로서는. 뭐 방송으로 많이 찾아오시면 말은 하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은 한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항상 저 프로게이머 8년 할때 동안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롤판을 떠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석 데스크를 할수 있으면 할 거고, 군대를 갔다 오면 코치를 꼭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저를 코치로서의 이서행, 그리고 지금 현재로 방송인으로서의 이서행을 응원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아무튼 이때까지 프로게이머 이서행을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